다음으로 조혜진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 삼거림 능수의 아버들은 제멋에 겨워서 휘늘어 졌구나. 에헤야 에헤야 에헤 휘늘어 졌구나. 앵콜이요? 알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삼선 중진 조혜진 얼굴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줬소. 예, 대세 충청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삼선 국회의원 조혜진입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 당을 처음 찾아온 바람입니다. 우리 당의 진객이고 귀인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우리에게 고마우면서도 위험한 바람입니다. 우리 당의 불가역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민심을 우리 당에 머물게 해준다는 점에서 고마운 바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바람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원외가 원내를 이끄는 지도체제, 초선이 다선 중진을 이끄는 지도체제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체제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내년 대선은 사상 최대의 혈투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당은 정권 교체 못하면 나라 망하기 때문에 목숨 겁니다. 단 한 분의 승부로 나라의 흥망과 생사가 결판나는 이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실수 용납 안 됩니다. 시행착오 용서 못 받습니다. 실험 있을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안전판이 필요합니다. 이 바람을 최대한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도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바람을 안고 가면서도 이 바람 안에서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당대표 출마 포기했다가 다시 최고위원에 나온 게 그 때문입니다. 대체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조혜진,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이 역할을, 이 일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당의 가운데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책임지고 내년 대선 빈틈없이 치러내겠습니다. 정권교체 차질 없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저 정치 생명 걸고 그거 못하면 저도 정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최고인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만세! 대세 중창 만세!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고맙습니다. 네. 정권교체 해본 사람, 정권교체 해낼 사람, 조혜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를 두 곡 부르고도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정미경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대경제에게는 자긍심을 다시 찾아주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 각자 개인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움직일 수 밖에 없고요. 먼저 움직이는 자가 결국 지켜내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미경입니다. 저는 제가 한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충청도 남자랑 결혼한 거였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고 해도 저는 이 남자를 선택할 겁니다. 대전에 있는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시댁은 청양입니다. 고려대학교 5년 후배입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제가 무엇을 해도 이 남자는 저한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늘 헷갈렸습니다. 아니 어떤 때 화가 나서 분명 화가 났는데도 괜찮아요 그러고요. 아 괜찮을 때도 괜찮다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보니까 알았습니다. 뭐였냐면 억양이었습니다. 억양을 집중해서 들으면 이 남자가 화가 났는지 진짜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충청남도 논산분이십니다.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싫다고 싫은 티를 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집중해서 엄마를 관찰해야만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괜찮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 충청의 민심이 무엇인지, 진짜 화가 나서 괜찮은 건지,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걸 겁니다. 자, 최근에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권력자들이 권력의 힘으로 비리를 덮으려는 거라고. 결국 윤석열 총장은 그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다가 쫓겨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겠지요. 자기들하고 친한 조국과 그 가족의 수사를 하다가 엄정하게 수사하다가 결국에는 그 복수의 칼에 쫓겨났다. 이 말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괜찮지 않은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단박에 대선 후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이 조국의 시간을 쓰고 또 남탓을 하니까 사과를 한다고 사과했지만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장모에 대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마치 뒷조사를 다 마친 것처럼, 무슨 X파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TV에 출연했을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민주당 전직 여성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제3지대에 있어야 한다. 자강해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창당은 아니더라도 준창당 수준으로 가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저 말 들으면 망하신다고. 지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호소드리는데요. 지금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간계입니다. 이간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와야 저 이간계와 선전선동에 대해서 막으면서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은 역사 이래로 대선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국 대선은 충청이 결정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충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화가 나서 괜찮아요 라고 말한 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충청의 며느리입니다. 집중적으로 충청의 민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9세, 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아버지 79세셨는데 청양에서 왔시유라고 선거운동 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철부대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정미경 후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